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번 앞지르기에 대한 내용으로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앞지르기요. 이렇게 가는 거, 요거. 앞차를 앞지르는 행위, 요걸 말하는 거죠.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 주간에는 앞지르기가 가능하지만 야간에는 앞지르기가 금지된다. 아니죠. 터널 안에서는 24시간 금지입니다. 터널 안다 보면은 차선이 실선으로 돼 있어요. 여기가 이렇게 실선으로 돼 있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터널 안에서는요. 앞지르기 할 때에는 전조등을 켜고 경운기를 울리면서 좌측이나 우측에 관계없이 할수 있다. 물론 전조등과 경운기를 울리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앞지르기 하려고 한다. 이런 걸 알려주는 건 좋은데 이게 틀렸어요. 좌측이나 우측에 관계없이 여기가 틀렸어요. 앞지르기는 반드시 그 차량의 좌측으로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우측으로 하는 앞지르기 없습니다. 앞지르기 방법의 위반이에요, 이거. 앞지르기는 좌측으로 하는 겁니다. 3번, 다리 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수 없다. 그렇죠? 예. 교차로, 다리 위, 교량 위, 터널 안, 비탈길의 고개마루. 이렇게 언덕길 이렇게 넘어갈 때 있죠? 이렇게 넘어갈 때 이쪽이 보이지 않잖아요. 여기 이 상태에서는 차로 변경을 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여기. 예. 만약에 볼 때는 없었는데 1차로를 딱 변경한 거예요. 넘자마자 딱차 있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러면은 위험하니까 고개 금지가 되고 또 커브길이나 내리막길 이런 데선 다 실선 처리돼서 앞지르기 금지하고 있죠. 참고하시고요. 앞차의 우측에 다른 차가 나란히 가고 있을 때에는 앞지르기를 할수 없다. 이 앞차에 우측에 차가 있는 거예요, 여기. 좌측으로 어차피 할 거니까 이 우측에 차 있는 건 상관이 없죠. 나란히 가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답은 다리 위나 교차로는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이므로 앞지르기를 할수 없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83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습관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네요. 올바른 운전 습관이요.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사전 출발한다 틀렸죠. 왜냐하면 신호 변경을 예측하고 출발을 하게 되면 아직 그쪽에서 처리되지 않은 직진들이 나하고 충돌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고. 정속 주행하는 앞차에게 경운기를 울리며 가속하도록 재촉한다. 이런 재촉하는 행위들 자꾸 반복이 되면요, 이게 난폭 운전으로 이거 신고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죠. 난폭 운전은 또 형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형량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이거 걸려들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행위 위험합니다. 반려견은 차량 밖으로 나갈 수 있어서 운전자가 안고 운전한다. 운전자가 이걸 개 안고 운전하다가 걸리면 범칙금 4만 원입니다. 승용차의 경우에요. 승합차는 5만 원이고요. 이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차로 진입 전에는 신호 변경에 대비하여 속도를 줄인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죠? 교차로에서는 언제 애들이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또 위반을 하는 차량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서 속도를 낮춰놓는 게 중요하겠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84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운전 행위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올바른 운전 행위. 졸음운전은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서 갓길에 세워두고 휴식을 한다. 갓길에 차 세워두면 엄청 위험한 거죠. 왜냐면 갓길이라는 거는 신호가 따로 있으면 그때 통행할 수 있는 거고, 또 부득이한 경우, 차량의 고장으로 인해서 세워놓을 수밖에 없는 경우, 그때만 이용하는 거지, 졸려서 거기다 차 대놓고 쉬고 이러는 거안 됩니다. 차 대놓고 쉬는 거는 졸음쉼터나 휴게소를 이용하시는 거예요. 갓길 안 됩니다. 초보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앞지르기 차로로 계속 주행한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 행위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앞지르기 차로는 언제 쓰는 거예요? 앞지르기 할 때만 쓰는 겁니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 행위도 안 되는 거예요. 교통 단속용 장비의 기능을 방해하는 장치를 장착하고 운전한다. 뭐 번호판 같은 거막 가리고 이런 거안 되는 거죠. 카메라 안 찍히게 하는 뭐별 수단이 다 있죠. 뭐 스프레이부터 시작해서 다 있는데 안 됩니다. 교통안전 위험 요소 발견 시에 비상전멸 등으로 주변에 알려준다. 그죠? 나만 아니면 돼 아니죠. 다른 운전자들도 다 위험하지 않게끔 비상전멸등 켜준 거. 이거 대표적으로 언제 이렇게 하죠? 고속도로 정체 구간 만날 때 있죠? 저 앞에 차들이 쫙 막혀 있는 거 보이는 경우. 그때 비상전멸등 키면서 내가 이제 정지할 거다. 너도 천천히 와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개념이죠. 저는 적절한 거 4번이 되겠습니다. 85번. 다음 중 운전자의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했네요. 자신의 운전 능력을 지나치게 믿는 과신하는 마음. 안 되죠. 이것 때문에 베테랑 분들도 사고가 발생을 해요. 내가 운전 누구보다 잘하는데 이러다가 그냥 사고 나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이 1번이네요. 네. 맞는 것들 한번 볼까요? 정속주행 등 올바른 운전 습관을 가지려는 마음 좋죠. 교통법규는 서로 간의 약속이다. 이렇게 잘 지켜야겠다 하는 마음. 자동차보다는 보행자를 우선으로 생각하는 마음. 보행자 보호해야겠다 하는 마음들은 올바른 마음들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는 마음. 이게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답 1번이죠. 86번. 다음 중 고속도로 통행 시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였어요. 여기 보면 요 부분이 갓길이죠, 여기. 예. 요 부분이 갓길인데. 지금 갓길 통행 못하게 돼 있어요. 요 상황에서. 요걸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언제예요? 요 버튼이 나올 때죠? 요렇게. 초록색으로 표현이 될 때예요. 그리고
법이 정하는 갓길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네 가지 중에 언제입니까? 고장시, 정체시, 휴식시, 오진입시. 고장시죠, 고장시. 차 고장나서 차가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부득이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이쪽에다 대놓고 안전표지판이나 불꽃신호기 등을 통해서 오는 차량들에게 저 앞에 고장 차량이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줄 수 있죠. 그래서 도로교통법 60조에 보면 갓길 통행 금지해가지고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통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장은 괜찮아요. 이거 답이 1번이 되는 거죠. 87번. 경사가 심한 편도 2차로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편도 2차로래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중앙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차로가 두 개 있는 거. 편도 강을 딱 나눠서 한쪽 편의 도로 편도가 두 개 있는 거. 이걸 편도 2차로. 그럼 이거 편도 2차로는 왕복 4차로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문제가 뭘 물어보면 어떤 도로인지 딱 떠올리실 수 있어야 됩니다. 경사가 심하대요. 근데 또 이게 언덕길인 거죠, 또. 예, 그런 상황에서 편도 2차로 오르막길을 주행을 한대요. 그때 제일 안전하게 하는 방법 뭐겠냐 하는 거예요. 전방 화물 차량으로 만약에 시야가 막혔다. 그러면 시야 확보를 위해서 재빨리 차로 변경을 한다. 재빨리 차로 변경은 언제든 안 되는 거죠. 트럭이 큰 차가 있어가지고 앞에 안 보이면 휙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고단 기어를 사용해서 오르막길을 주행한다. 오르막길을 주행할 때는 저단 기어를 써야 되죠. 고단 기어를 쓰면 어떻게 돼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잘못하면은 수동 운전 차량 같은 경우는 시동 꺼지죠.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속도가 낮은 차량의 경우에는 2차로로 주행을 한다. 속도가 낮다 그러면 오른쪽 차로로 주행을 하게 돼 있죠. 네. 저속 차량은 우측으로 가는 겁니다. 속도가 높은 차량의 경우 더욱 가속하며 주행한다.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죠. 정속 주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한 운전 방법은 3번. 속도가 낮은 차량의 경우 2차로로 주행을 한다. 편도 2차로니까요. 다음 3번 되겠습니다. 88번. 승용차에 역유화를 탑승시킬 때 좌석 안전띠 착용 방법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했습니다. 역유화요. 여러분 역유화가 몇 살이에요? 네, 이것도 구분하실 수 있어야겠죠. 역유화는 영아와 유아로 나누어요. 영아는 2세 이하, 유아는 7세 이하예요. 이거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영아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완전히 베이비 있죠. 베이비. 태어나자마자 얼마 안 된 아이들이고 유아는 초등학교 진학 전까지의 아이들. 그래서 영유아라고 부릅니다. 이걸. 이거 마치 그거랑 똑같죠? 임산부랑 똑같은 얘기죠, 이거. 임산부도 그런 같은 맥락이죠. 임산부가 한 단어가 아니죠, 이거. 이게 임부와 산부로 나뉘어지죠. 임부는 임신 중인 여성을 말하고 산부는 아이를 낳은 여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임산부와 영유아 이런 거 다 구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임산부 얘기를 왜 하냐면요. 좌석 안전띠 착용의 예외 사례 중에 하나거든요, 임산부가. 예, 그래서 배 나와가지고 배 쪽 부분을 벨트를 하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안전벨트 안 해도 되는 사람 중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안전띠 착용 방법으로 올바른 거 찾아보래요. 성인이 안고 승차 후에 안전띠를 착용한다. 운전석에 앉을 때 강아지 안고 운전하거나 아이들 안고 운전하는 거 이거 다 범칙금 대상입니다. 경찰한테 단속당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인이 안고 안전띠 착용하는 거 아주 위험합니다. 그게 오히려 아이가 사고 발생했을 때 쿠션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충격을 아이한테 더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해요. 이렇게 하시면 위험합니다.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보호용 안전띠를 착용시킨다. 이게 맞는 거죠. 유아 보호용 장구가 카시트죠. 카시트도 영유아용이 따로 있고 영아용 따로 있고 유아용 따로 있고 방향도 다 다르고 막 그러죠. 이런 것도 적절하게 나이대별로 역방향, 정방향 이런 거 다 따져가면서 카시트 장착하셔야 됩니다. 운전석 뒷좌석에 승차 후에 좌석 안전띠를 착용을 시킨다. 이거는 안전띠를 쓸 수가 없어요. 애들은 키가 작아가지고 안전띠 매도띠가 이렇게 얼굴 쪽으로 오죠. 그래서 오히려 사고 났을 때 훨씬 더 위험합니다. 반드시 카시트 장착을 하셔야 되고요. 의무화가 됐죠. 유아인 경우는 좌석 안전띠 착용시키지 않아도 된다? 그런 거 없죠. 전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올바른 것은 유아 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에 보호용 안전띠를 착용시킨다. 2번이 되겠습니다.